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싱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연료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증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nnibal. 자, 무던 옥토버 회오리 4개 하고 플러스에는 접지만 한 다음에 테스트주행 갔다가 다시 또 테스트주행을 나갑니다. 왜 나가는 걸까요, 저희가? 자, 나파 플러스 1 대용량 7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추가하고 또 테스트 중 나가고 있습니다. 차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볼게요. 네, 여기 저 밑에 70km 하나 있고요. 그 라파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밀어주는 것도 더 좋아지고요. 아까 제 느껴졌던 것에서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결국에는 지금 세팅값이 지금 85%에서 한 85%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5%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합 장착을 하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각자의 제품들이 하는 역할들이 틀린데 그 역할들이 조합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좋아지는 상승폭이 배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 장착을 좀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지금 탄력성도 더 좋아졌어요. 엑셀 덜 밟아도 나가고 있고요. 왜냐면 전 옆에서 다 느껴요. 살짝만 밟아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했었죠. 네. 밟만 돼도 차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유튜브 봤던 거랑 똑같이. 똑같죠? 저희 거짓말 안 하는데, 간혹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업체, 경쟁 업체일 수도 있고, 또 공정 업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자꾸 더 달아라 하면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손님을 꼬신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사장님 꼬셨습니까? 아니요, 안 꼬셨죠. 제가 그죠? 찾아왔죠. 사장님이 찾아왔고 또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이제 좋아졌으니까 믿음이 가니까 더 달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뭐 더 하십시오 막 절대 단 1%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사장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또 와서 업그레이드 하실걸요? 네, 해야죠 또. 그럼 손님이 전화하고 와서 하지 저희가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전화 한 통도 안 합니다, 저희는.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저희는 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뭐, 테스트하는 뭐, 차량 모집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네. 왜요? 저는 다 돈 받고 합니다. 돈 받고 느끼세요. 근데 못 느꼈어요? 환불해 줄게요. 아, 이게 깔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장사하고 있어요, 진짜로. 소위 말하면.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 뛰어든 지 제일 좀 많이 늦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말이 전달이 돼서 서로 업체 간에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제가 뭐 변명이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 위치에서 손님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최후에 언제 누가 정상에 올라가서 이 업계에서 제대로 일하는 업체가 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네. 네. 아, 지금 더 밀어주고 있어요. 그죠? 네. 기분 좋네. 아침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네. 봐봐요. 엑셀 저 밑에서 또 뛰었는데 지금 여기는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미는 게 약간 좀 틀리잖아요. 이렇게 틀려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뭐 누드히 말씀드리지만 할 때마다 차가 틀려지니까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안 틀려지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돈을 들였어.
그만큼, 어, 그만큼 가치가 나와야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보세요. 중립이죠, 지금. 자, 이때 진동성하고 드라이버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원래 신차일수록 이런 차이가 없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라도 그 미세한 만큼이라도 중립하고 드라이버에 넣었을 때 진동 소음이 느껴지는 게 틀려집니다. 아, 운전 자기가 차 뽑자마자 계속 해본 분은 다 알아요. 제가 또 그걸 다 해보고 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달기 전에 해봐야 달고 난 다음에 뭐가 틀렸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사장님은 다 해보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녁에. 네. 180도 밟아보고 막 다 밟아봤는데. 네. 아직. 구간이 별로 안 무서운 고대방이 나중에 가서 해봐야지. 해보세요. 해보시고 꼭 전화 주세요. 그럼 이제 그런 사장님이 느낀 말씀을 해주시는 게 꽤 진실이고. 뭐 전화와 해주셔도 그렇게 해도 우리가 영상에 올 수는 있지만 어떤 분 이제 우리 간혹 좀 부탁드릴 때는 사장님이 정말 좋아진 만큼 영상을 이렇게 좀 짧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살면서 바빠서 그렇게까지 어려워요. 그것까지 하기까지. 예. 근데 저희가 E2ID라고 이제 신제품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매할 때 꼭 사장님이 장착하시고 한 500km 이상 뛰었을 때 연비도 최고점을 찍으니까 그때 영상 짧게 하나 찍어주시는 조건 하에 이거를 달아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E2ID 같은 경우에는 장착하고 바로 나왔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느껴지는 게 좀 덜해요. 네. 그 제품이 그렇게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0일 정도 돼야 더 올라간다고. 예, E2ID는 최소한 300km에서 500km 탄 이후. 그래서 장거리 주행 많은 차가 좀 유리하고요. 이번 주에 또 1.2톤 신차 그 봉고스리 뽑은 분이 E2ID까지 업그레이드 하겠다. 원래 이제 한 110%인가 세팅 한 차였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고고 차를 갖다 더 큰 거를 이제 다시 또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다 떼놓고 갔고, 그 떼놓고 갔는데 다음에 신차 가져오면, 그거 그대로 옮겨 달고, E2ID까지 하겠다. 그분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장거리를 많이 뛰는 차예요. 탑차거든요. 그래서 그거 달고 이제 연비 좋아지는 부분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주는 조건에 달아주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것도 작업할 겁니다. E2ID가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는 막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라고 저희는 하고 있지. 아, 이거보단 이거 다세요. 막 이렇게까지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고속주행이 많은 차한테 위주로 설명은 드리죠. 근데 어차피 저희 제품으로 이런 식으로 믿음이 간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거 장착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달고 있어요. 좀 많이 비싸요. 전 가격 아직까지 유튜브에 공개 안 했습니다. 왜냐면 궁금하면 전화 달라고요.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거 매장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걸로 어차피 재미 다 보시고요.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차들 해야 된다고 저거 봐야죠. 어떡하냐고. 왜요? 아, 미치겠습니다. 이것도 직업병이라고 보이기만 하면 미치겠어요. 이거. 야, 심하다. 어이구야. 저거 우리 거 달아야 되는데. 저런 것들 잡아야 돼. 맞아요. 사실 이것도 요즘에는 제가 블랙박스가 다 있어서 찍어갖고 신고해버리면 네. 저 차 가갖고 바로 수정 안 하면 못 끌고 다니네요. 아우, 심하네. 저 진짜 심하네, 저거. 엑셀 밟을 때마다 튀어나오네. 에헤이. 아, 냉정이 지금 한 반바퀴 전환점 돌아와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길인데, 자, 처음에 무동력터보하고 플러스 접지만 하고 나왔었고, 지금 라파 플러스 1까지 이제 추가 장착하고 나왔는데, 틀려진 게 느껴진 게 있어요? 브레이크 뗐을 때 밀어주는 게 더 세진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 떼고 이제 출발할 때 바로 그냥 더 밀어주죠. 네. 네, 맞아요. 진동 소음도 좀 더 줄어들었고. 그렇죠.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다 틀려지죠? 네, 똑같네. 똑같죠? 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요. 장착을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데. 네. 저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이 내리막길 갔을 때도 이 정도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아, 악셀을 밟아야 되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그렇죠. 재밌어집니다.
뭐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장님처럼 처음에 이것만 했다 들어가서 또 뭐 해주세요 그렇게 또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1, 2부로 찍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올 때는 이미 영상도 많이 봤고 풀세트 개념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단계별로 좀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먼저 하셨을 때 저는 그냥 오케이 했잖아요. 영상 많이 봤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예상했어요. 사장님이 들어오면 아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럴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 보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아 이분은 들어가면 이거 해달라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2부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 전 처음 왔을 때 네. 최대 뭐지 퍼센트가 한 200%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250%까지 되는데 네. 400%까지 있다는 말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 그게 이제 우리 천안총판 그 유 대표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열정이 있다라는 거 하나로 천안총판 오픈하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죽기 살기로 할 거 아니냐. 네. 네. 아, 지금 차 더 부드러워졌잖아요. 지금 네. 나갈 때하고 또 틀리죠. 타면서 또 틀려져요. 엑셀 안 밟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고객님은 지금 이 좋아진 만큼 그 차량을 이용해서 탄력주행으로 다 하고, 그걸 잘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거의 가가지고 막 브레이크를 막 급브레이크를 받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차가 아, 튀어나가니까. 네. 근데 지금 적응을 해서 엑셀 조절로 발끝으로 살짝살짝 하면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연비가 좋아진다니까요, 당연히. 보통 15, 16 떴는데 이대로 뛰면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타보시고 그건 연락을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최고치 찍었을 때, 몇 킬까지 찍었습니다. 사진 하나 하고 문자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그게, 예.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걸 안 단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는 조작이 아니잖아요. 네. 단 사람이 해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영상에 올리는 거예요. 사진 편집해서라도 올리는 거지. 하여튼 뭐 또 추가 장착하셨고요. 조만간에 또 뵙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대로 만족하시면 이대로도 쭉 타세요. 그러다가 아 사람이라는 게 타다 보니까 정말 좋아졌나? 아 좀 좋아진 게 맞나? 한번 떼보고도 타보시기도 하고 또 그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또 차가 또 틀려지니까 또 재밌어져요. 두 번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자 하여튼 뭐 오늘 또 찾아와서 또 업그레이드까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셨고요. 그래도 운전은 좀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장거리 주행 많다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그 소중한 자료 줄 거 있으면 문자든 전화통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신차도 우린 걸 달지 않았을 때도 차가 갑자기 이상해서 AS를 받으러 가서 찍어보고 그 이제 정비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우리 걸 장착하고 가게 되면 그네 사람들은 자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영상에도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부터는요. 신차를 뽑아서 이걸 해도 될까요? 할 때 질문이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가셔서 이거는 자동차 액세서리고 하니까 문제 없는 거니까 지금 문제 있는 것만 AS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건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또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